저희 딸이 포에 가서 쫀득이를 사왔습니다. 놀면 뭐하니에 나왔던 쫀득인데요. 진주가 목포에서 먹었던 그 추억의 쫀득인데 찜기에 쪄서 먹어보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도 먹어볼게요. 목포 쫀득이는 정사각형 형태로 당시장 쪽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밥통에 담겨 따뜻하게 팔리던 것이 유래가 되어 밥통 쫀득이라고 불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목포 시민들의 스낵 문화를 풍미했던 3대 빵집 수문당제과 석빙고제과 콜롬방제과 목포 밥통 쫀득이 쫀득이 보건소 쫀득이 1973년 총 10개인데 여기에 한 5개 더 넣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쫀득이 이게 10,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자 박스를 여기까지 만들어서 박스 비용 좀 낮춰서 8,000원 갑시다 아니면 자 여기 채우고 박스 비용 놔두고 15,000원 네, 그게 좋겠네요 아 초콜릿 향 아직 큰 변화는 없네요. 약간 두꺼워지긴 한 것 같은데요. 현재 5분이 지났습니다.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아. 그래? 그것도 먹을 숙제도 이랬어. 이렇게 하고 좀 식혀야 되는 것 같아. 그래? 네, 그러니까 확 많이 부풀어오는 거 아니냐? 5분에서 10분인데 그냥 조금만 더 넣을까? 꺾었지, 한 1분만 뜸들이게 1분? 그래, 1분 정도만 더 하고 약간 뜨끈뜨끈한 느낌으로 부풀진 않아 지금 6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6분 정도 지났는데요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진 걸로 보입니다 이 정도에서 한번 꺼내서 먹어볼게요 좀 더 해야 되나? 딱딱해? 어 원래 그렇게 먹었던 건 아니야? 조금 더 갈까? 얘는 삥삥 안 걸어다가 좀 딱딱한데? 그래? 응 봐봐 자, 내가 느껴볼게 응. 아, 이건 아닌데? 그래?
이거는 괜찮, 이 정도 괜찮은데 겉에가 30초 겉에가 너무 딱 뭔가 30초 돌린 거 수분이 너무 없다. 저게 비슷해. 찜게 찐게. 20초만 더 돌려보자. 20초만 더 돌려. 훨씬 쫀득하네. 오케이 오케이. 이 식감이 오히려 비슷해. 얘는 물을 조금만 넣어야 되는구나. 물을 묻혀서 물을 묻혀서 이게 지금 식감이 이상해진 것 같아. 이거는 지금 물을 왜 식감 묻혔지? 그대로 보면 끓이니 끓여야지. 이게 겉은 이제 습하면서 그지 안에는 그냥 또 그냥 쭉쭉 지져진 느낌인데 이 전자레인지에 지금 30초 돌렸다가 다시 20초를 좀 더 돌린 거는 전반적으로 쫄깃한 느낌이 그대로 그냥 살아있네. 그지? 좀 이렇게 붓고 쪽쪽 달라붙고. 맛은 어떤지? 쫄깃함이. 여기 보면은 내 사진 찍어놨잖아. 이런 느낌이었어. 그냥 중간에 잘라도. 어제. 그냥 이런 느낌이었어. 이런 쫄깃함. 근데 이건 잘라봐. 이것도. 나 지금 얘는 뭔가 결이. 이게 전자레인지 봐. 이거는 좀 구결이 있잖아. 이 느낌. 이 전자레인지 느낌의 겉에 수분만 조금. 이게 전자레인지한 거고 찜기한 건데 전자레인지가 뜯으면 쫄깃한 식감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못 쪄서 그런지도 몰라요. 한 번 더 시도해보자. 이건 이제 맛있다.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맛있어. 아빠 이거 먹어. 약간 시럽떡 같아요. 전 찜통에 찌고 전자레인지에 한 번 더 돌렸는데 요거 그래 좀 쫄깃한 느낌이 좀 더 사네. 약간 시루떡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런데 이 쫀득이가 놀면모하니에서 계속 실패하면서 도전했던 그 사장님네 쫀득이가 맞나? 모르겠네.